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과목을 맡게 된 허판유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 합격 전략 설명,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로 컨텐츠가 되겠죠,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방법. 시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치루어지는가? 우리가 복합형으로 치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관식 단답형으로 시험이 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방법. 국가기술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 산업기사를 우리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 암기 사항이 나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외워야 될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문제를 분석을 하여 2023년도에는 계략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출제 확률이 높은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배우락에서 합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 방법이 됩니다. 시험 방법은 복합형 시험으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답형이 끝입니다. 필답형이 100점입니다. 필답형. 여기서 필답형이라고 하면 보통 문제 문항수가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번까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번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문항 1번 문제 또는 2번 문제, 문제 끝에 숫자가 갈로로 쳐져 있습니다. 1번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1번 문제가 이렇게 쭉, 문제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문제가 이렇게 있고, 갈로에 이것이 우리가 4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 2번 문제, 문제가 이렇게 쭉 있고, 그죠? 자, 여기 끝에 이것이 우리가 5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이렇게 쭉 있고, 그죠? 끝에다가 이것이 문제가 3번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4점, 5점, 3점. 1번 문제를 맞추면 4점을 획득할 수가 있다. 2번 문제를 맞추면 5점을 받을 수가 있다. 3번 문제를 맞추면 3점을 여러분들께서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점수를 다 더하게 되면 6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답형 시험 100%로 주관식 단답형의 시험으로 치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위험물 산업기사를 실기에서 합격을 하려고 하면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 문제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 그죠?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 이 예상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를 정리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 문제를 분석, 풀이를 해 놓았다. 그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를 해 놓았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학습 방법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그와 같은 내용대로 여러분께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아마 쉽게 여러분께서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 암기 사항이 되는 것이죠. 필수 암기 사항을 우리가 그림을 통한 암기법으로 제공을 해놓았습니다. 그림을 통한 암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집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을 저장한 용기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도록 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용기라든지 탱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취급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것인가? 대표적인 것이 일반 취급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물의 종류별 암기 방법을 제공을 해놨습니다. 위험물의 유별로 구별을 한다면, 그죠? 유별로 구별을 한다면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6류 위험물까지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 턱, 일할, 그죠? 암기할 때 턱, 일할, 2, 3, 4, 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구별을 하실 수 있는 것은 1석일류는 우리가 비수는 어떻게 되는가? 2석일류 같은 경우에 비수는 어떻게 되는가? 3석일류 같은 경우에는 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비자라고 하면 비수용성, 숫자라고 하면 수용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특수인화물, 1석일류, 알코올류, 2석일류, 3석일류, 4석일류, 동식물류, 이와 같은 형태로 구별을 해 놓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품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품명.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정수량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정수량은 위에서부터 오이, 사서, 그죠? 오이, 사서, 천리, 천리, 이사, 육만, 천리, 이사, 육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50리터. 1석유류 같은 경우에 비수용성은 200리터, 수용성은 400리터. 알코올류는 COC 있으니까 400리터. 2석유류 같은 경우 비수용성은 1000리터, 수용성은 2000리터. 3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비수용성은 2000리터, 수용성은 4000리터. 제4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6000리터.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만리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형물 종류별로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의 종류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죠.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의 종류. 4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린더류라든지 기어유. 즉, 다시 말해서 윤활류에 대한 개념이 제4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그죠? 금반불이다.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암기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하게 관연도 문제를 풀이를 해 놓았다. 그죠? 자세한 관연도 문제를 풀이를 해 놨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죠? 매 해 때마다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건너뛰지 않고, 그죠? 상세하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도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중복되는 문제 또는 상식적인 문제, 자기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맞춰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 꼬표 처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문제 두 번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문제도 다시 두 번째 볼 때는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꼬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시간 절약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도 외워지지 않는 것은 시험 치기 한 5분 전에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께서 눈으로 책장을 이제 만화책 보듯이 빨리 넘기면서 여러분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놨다. 필답형 시험이 되는데요. 이 시험은 필답형 시험이 되는데 필답형이 우리가 시험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시험을 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제 문제가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 출제 비율이, 그죠? 문제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출문제를 벗어난 그와 같은 문제 문항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문제는 80에서 90% 정도, 기출문제는 10%에서 2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새로운 문제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의 유형으로 출제되지 않고 한 개 더 첨부된다라든지 새로운 내용이,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워. 그죠?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계산 문제, 어려운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 문제는 상대적으로 배점, 즉 다시 말해서 계산 문제를 맞추었을 때 또는 놓쳤을 때 문제 문항 수의 맨 끝부분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숫자가 배점입니다. 배점.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계산 문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표락 합격 전략입니다. 그죠?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다. 방금 암기할 수 있도록, 그죠? 제4류 위험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제4류 위험물 뿐만 아니라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다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는 제4류 위험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린 것이죠. 제4류 위험물이 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로서 가장 많이, 그 종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위험물의 종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림을 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도표 또는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세한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 그죠?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 반복되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무엇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까? 별표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2차 문제는 뭡니까? 많은 문제를 다루어 보시는 것이 가장 합격률이 높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필기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문제를 다룰 때 중복되는 문제를 지워버리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 문제 문항수를 확 이렇게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고 바로 이제 문제로 풀이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다.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께서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배우락,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